오늘 제목은 레위기서에 나타난 순종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서를 잘 묵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순종과 또 모세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레위기서 통해서 오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출애굽한 그해 3월 1일입니다. 3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3월 1일로 보기 때문에 47일 날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십계명과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한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두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성막 건축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장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일련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이 40장인데요. 이맨 마지막 장에 이제 이 성소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자리에 두면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성막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것을 다 준행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늘 다룰 이 레위기서는 이 성막 건축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막 건축의 초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막 건축의 이제 중반부로 완성이 된 이후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건축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에는 성소 봉사에 관련된 제사 제도와 그리고 성결법 그리고 또이 절기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 성소 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에 받은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레위기서에는 복잡한 단어들,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하기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 반복되는 문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순종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모세의 의도를 우리는 이 레위기서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반복된 문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순종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가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면요. 한 30회 이상이 됩니다. 근데 레위기서는 총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냐면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총 27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이 문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장이 한 장마다 1회 이상씩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레위기서에는 끊임없이 이 모든 성소봉사에 관련된 제사법이나 성결법이나 절기나 안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사롭게 모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시작과 끝에도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기서의 첫 장은 레위기 1장 1절인데 그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맨 마지막 장 27장 끝에도 이것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는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끝과 처음에 이 문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기서의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겠던 그 여호와께서 모세 일러 가라사대 그 많은 30회 이상이 되는 이 문장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중에서 이 레위기서의 가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이 레위기서에는 어떤 한 예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은 뭐냐면 레위기 8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위임식 장면입니다. 이 위임식 장면의 특징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주체가 돼서 이 위임식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료와 속죄제와 숫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8장 이후에 5절 이후에는 제사장 위임식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임식에 있는 이 장면들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회중에게 전달하였고 또 그것을 이행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임식 끝나는 끝부분입니다. 8장 17절입니다. 그 숫송아지와 곧 가죽과 고기와 똥과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준행,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과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이 성소 봉사 이런 모든 특징들 중에서는 정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지도자를 알지라도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대략 240만 명이 넘는 그 대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지도자였던 모세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특별히 성막 봉사에 관련된 것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댕이라는 이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동상 중에 하나입니까? 이 동상이 하는 것 의미하는 것처럼 이거 이 생각하는 동상은 지성인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시 여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무슨 일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토론하고 깊이 의논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옮기는 것을 굉장히 지성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오늘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을 중시 여기는데 사실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 무슨 일을 한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된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기별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의 판단대로, 모세의 지식대로 모세가 깊이 묵상한 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모세는 기록하였고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였고 본인이 24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 이 세태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조화를 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록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견과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더욱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뜻대로 행동하고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마다 한해 새해가 들어오면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새해가 들어오면 성경을 묵상하고, 새해가 들어오면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할 것인지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정말로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 살아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보다 한발 뒤쳐 늦게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 본문에서 본문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인데,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특별하게 이 제사장 제도에는 이 예식을 할때 성경책에 다 준행하였더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의 본문은 이 제사장 위임식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절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안식일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결법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 준행하였더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레위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제사장 위임식에는 다 준행하였더라는 완료형이 등장하지만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레위기의 위치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는 시간적인, 시대적인 별로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40장의 성소 봉사가 마쳐질 그때의 날짜가 뭐냐면은 정월 초일 1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성막의 모든 성막이 완전히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를 띄우고 민수기서에 또 날짜가 등장하는데, 이 날짜가 등장하는 그때를 보면, 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1월 1일인데, 민수기 1장에 있는 사건은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한 달의 공백 기간이 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달에 2월 20일이죠. 2월 20일에 구름의 증거에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언제 출발을 했냐? 둘째 달, 둘째 해 2월 20일에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서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계산이 되냐면은 10일이 빠진 1년입니다. 10일이 빠진 1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서에서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제 가나안 접경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1일 그 중간 한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히 있었던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소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레위기서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달 동안에 어떤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냐면은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사가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그 사건이 7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한달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 9장에 가면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제사가 일어났어요. 첫 제사가. 이것을 실제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 준행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첫 번째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것을 이제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제사.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의 축복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다 마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내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기도가 마치니까 축복 기도가 마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어떤 형태로 불이 나타나서 번제물의 제단 위에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해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을 태웠어요. 지금 그 장면과 동일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음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백성들은 아마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서 아론의 제사를 간합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9장 6절.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때의 사건을 보며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누굽니까? 아론이죠.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 나타날 것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론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의 두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간압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이 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도했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제가 아론과 아들들의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번제물을 태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감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임감과 이런 그리고 또 감동 이런 것들이 아마 물밀듯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밀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참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걸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이후에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도 이 자리에서 이 광경을 목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레위기 9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레위기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이 얼마나 간격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레위기가 차지하는 분량을 차지해 시간적인 공간을 차지했을 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에게 임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나답과 아비후는 서열상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 다음 서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70인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여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같이 먹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특별히 나답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론은 죽게 될 것인데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인가되냐면은 나답에게 인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답은 나중에 제사장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던 그 엄중한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우는 그 정말 엄중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의 이 전말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 중에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직무 중에 이 봉사 직무 중에 어떤 직무가 있냐면은 우리가 자 여기 지금 보겠습니다. 이 성소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뜰에 봉그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기 보면 제사장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어디로 들고 들어가냐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직무가 누구가 해야 될 일이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불은 무엇이고 번제단의 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 9장에서 그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불입니다. 이 불은 분명히 레위기 9장 2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불이 번제단의 번제물을 기름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직무였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오가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을 사용하면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은 어떠냐 하면은 이 지금 이 성막에 불이 하나님께 붙여진 번제단의 불이 있고 회막들에 이 뜰에 제사장들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화로가 따로 있었다 그래요. 화로가. 근데 그 화로에는 하나님이 붙인 불이 아니라 사람이 붙인 불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과 완전히 다른 불이에요. 그 불을 나답과 아비오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회막의 뜰에 있는 제사장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화로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운 것입니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분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는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의 그 모세가 가르쳤던 그 많은 순종의 사상과 순종의 신앙과는 전혀 배치되는 신앙입니다. 나답과 아비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불이면 불이면 되지. 뭐그 불이 중요해. 그냥 태우면 되지.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갖지 못하는 단지 내 생각에 불과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신앙과 이 나답과 아비오의 지금 행한 이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겠습니까? 가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땅의 소산,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 그랬는데 가인은 나는 내가 지은 땅의 소산을 드리겠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와 전혀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법궤를 기르앗 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오경에 보면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는 것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길 때 세술에 실어 옮깁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웃사가 만졌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술에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만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가인의 곡식 제사와 그리고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제사 법도를 무시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벌하셨어요. 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그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에 나답과 아비우는 모세 오경에 특별히 모세가 성막 봉사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강조했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그 신앙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나답과 아비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세, 우리가 아무리 아론과 모세와 같은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명령을 옆에 두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그는 곧 나답과 아비우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가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후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홉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범하는 것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답과 아비우가 분명히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장면이 있는지 얼마 이후라 그랬어요. 얼마 이후. 그죠? 그런데 좀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우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험 순간이 순간적으로 따진다면 언제이냐면은 성공하고 난 다음이에요. 뭔가 큰 성과를 거두고 난 다음입니다. 뭔가 하나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고 바로 직전에. 그런 예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아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모든 것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그때에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넘어갔습니다. 밧세바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도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초려의 위험한 순간인 그 이유가 바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다음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임하는 걸 보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 약간 부절제하는 마음, 방종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고 간그 배경을 알수 있는 그 원인을 알수 있는 성경절이 바로 레위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요.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나답과 아비우의 범죄 그 사건을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너는 누구입니까? 아론이 저 대제사장 아론. 내 자손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앞으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겠죠, 대제사장이. 이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을 애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애도하셨어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 죽음 누구처럼? 나답과 아비우처럼 죽음을 면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우가 성소봉사를 하고 가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붕뜬 마음으로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판단력을 흐려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선자에는 나답과 아비우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었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에 둔화해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우가 술을 먹고 부절제 상태로 정신이 혼란해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성소봉사를 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레위기서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란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란 이 레위기서는 수많은 제사법이니 성결법이니 절기니 안식일이니 이 수많은 것들을 제 이야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를 기록하였고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그 성결과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서를 주셨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관심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제가 이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하기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끊을 것인지 결정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에 아주 심하게 걸렸던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티브 힐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함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끊고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그러한 설교를 종종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 자신의 과거와 결심, 과거 경험했던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갈 때까지 간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했냐면 그술 중에 가장 독한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위스키가 독하죠. 그 위스키 그거를 이제 먹으면은 한잔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시는 겁니다. 계속 한잔 먹어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줄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은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옆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몸 안에 알코올 기운이 빠지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한잔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몸 안에 알코올을 넣어야만 이제 되더라고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분이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알코올 중독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약 중독까지 걸렸는데 그 마약 중독도 얼마냐면 이 코카인을 코로 흡입을 하고 그걸 또 부족해서 주사위까지 맞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욕망을 술 마시고 마약하고 싶은 이 욕망을 절대로 끊어주지 않았대요. 끊어주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술을 마시고 있고 마약 중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나서 너 이제 술 그만 먹어. 그다음에 이제 마약 그만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약도 싫고 술도 싫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술을 끊기로 그리고 마약을 끊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그 결심에 힘을 주시어 자기가 그토록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이겨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 모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알코올, 마약을 끊기로 선택, 바른 선택이 모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어서 이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변에 거룩한 구름이 몰려들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와서 내 주변에 거룩이라는 것을 얽어매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짓지 않기로 선택할 때,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에 순종할 그때에 우리가 선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그 말은 제사법의 성소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세는 성소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반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민해야죠. 생각해야죠. 고민과 생각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그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결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결심에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강한 결심이 되고 그 결심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하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해결함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예, 요새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벌써 이제 봄이 돌아온 기분인데, 근데, 우리가 좀 단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좀 필요한데 너무 많이 좀 감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희 하나님께서 비를 좀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105장 사방이 고요한 이 저녁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을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이 시간에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노래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또 이 시간에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또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목사님의 주님께서 특별히 같이 해주셨고 또 이 시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희사오면 주며 그들이 또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해주시옵고 또 안식의 축복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장례식을 잘 무사히 또 마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은 특별히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믿음의 식구가 가까이 있고 또 같이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